안녕하세요, 우리 보자기들 밀캣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밀캣과 잎큰의 팔레트 공구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몇번 없는 제 공구 때만 가능한 거 아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도 잔뜩 준비했어요. 일단 저랑 잎큰이 만든 팔레트 두 개, 마이 데이 블러쉬 팔레트랑 마이 체리 데이 이두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발색 보여드리고 어떤 메이크업 룩할수 있는지 빠르게 요점만 딱 알려드리고 가격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알아도 한 번만 보기 요리. 저는 좀 은은한 색감이 막 채도가 막 뿜뿜 살아나는 것보다는 적당한 좀 그윽한 메이크업을 원해요 하면은 마이 데이 블러쉬가 맞고요. 저는 채도가 뿜뿜 살아나 하지만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채도. 눈에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안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채도가 정말 예쁘게. 내가 양 조절도 못해. 하지만 예쁘게 살아나면서 은은한 메이크업부터 진한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이 체리 데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마이 데이 블러쉬도 아주 은은한 것부터 이렇게 그윽한 메이크업까지 할수 있어요. 발색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아요. 마이 데이 블러쉬는 확실히 좀 데일리로 쓰기 좋은 색을 제가 만들었고요. 마이 데이 블러쉬 같은 경우는 뉴트럴한 베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모브빛이 확실히 도는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거 잘 쓰시면은 이렇게 모브기 살짝 보이면서 그윽한 데일리 메이크업도 할수 있습니다. 마이 체리데이는 약간 어반디케이의 체리 팔레트가 좀 연상이 되실 텐데 고색들을 우리 동양인들이 훨씬 쓰기 좋은 그리고 아주 알찬 구성으로 둘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둘다 너무 반반 잘 써가지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 날은 마이 체리데이를 썼고 나 오늘 좀 그윽하거나 좀 데일리로 무난히 휘뚜루마뚜루 쓸 거야 할 때는 마이 데이 블러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진짜 5대5로 너무 둘다 반반 잘 써서 저는 둘이 매력이 달라서 둘다 하나씩 구매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진짜 매력이 달라요.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얘한테 없는 게 얘한테 있고, 얘한테 없는 게 얘한테 있어. 제 성격이 사실 극한의 실리주의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섯 개 구성이 그냥 베이스, 음영, 포인트 음영, 음영들, 뭐 해서 뭐 데일리, 얘도 베이스 두 개나, 그리고 음영. 이거 섞으면서 좀 진한 음영도 할수 있고, 얘 위주로 써서 세미스모키도 할수 있고, 애교살 살리는 글리터. 얘는 완전 화려한 글리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막 섞어 쓰기보다는 이렇게 써보세요. 그냥 이것만 쓰셔도 쉽게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넣어놔서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기 받은 것 중에 너무 뿌듯한 게 그냥 써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 진짜 여행 갈때 정말 잘 가지고 다닌다. 이러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 블러쉬로 한 메이크업. 이렇게 은은한, 아주 은은한 메이크업부터 요런 그윽한, 정말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주로 이 메이크업을 해요. 이런 메이크업까지 뽑을 수 있고요. 마이 체리 데이로도 이렇게 상큼한, 정말 상큼하죠? 요쿨 분들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요 메이크업부터 이렇게 거의 세미 스모키까지. 제가 스모키 메이크업 때쓴게요 팔레트예요. 요거, 이런 메이크업까지 할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리주의자라서 팔레트 하나만 가지고는 뭐 라이트밖에 못 뽑고 딥밖에 못 뽑고 탁한 것만 뽑고 이런 걸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손이 자주 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버릴 구성이 없는 팔레트 그런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만든 팔레트들이니까 이번 공구 때 여러분 특가로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약간 공홈 그 썸네일이 좀 웜하게 나왔어요. 실제는 안 그러거든요.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실제는 다른 거 아시죠? 아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뭘 사든 이번 공구는 다 무배입니다. 일단 내가 팔레트 하나만 구매한다 하시면요. 원래 정가 25,000원에서 28%나 할인해가지고 17,900원. 팔레트만 두개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정가 5만원에서 30% 할인해서 34,900원. 그리고 얘네랑 같이 잎큰 브러쉬 써보신 분들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브러쉬 두 개도 요번 공구에 특가 때 구매할 수 있게 제가 해놨어요. 이 팔레트 하나랑 브러쉬 하나를 구매하면은 원래 정가 35,000원인데 23,500원으로 32%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게 했습니다. 난 브러쉬 두개다살 거야 하면은 팔레트 하나에 브러쉬 두 개를 구매하시면요. 정가 45,000원에서 41%나 할인해가지고 26,500원에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26,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레트도 두개다 사고 브러쉬도 두개다살 거예요 하신다면은 정가 70,000원인데 38%나 할인해드려가지고 42,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000원인데 40,000원 초반.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나 쓴거 보이시죠? 지금 몇 개째 쓰고 있는 잎큰의 이 리베나이 리무버도 원래 정가 15,000원인데 9,9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 이거 하나 꼭 겟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벤트가 있어.
이것까지 겟해서 난 5만원 채우라고 싶거든. 일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료 배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공구 때 뭐 안 하면 섭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구매 인증 이벤트 이거 꼭 해야죠. 여러분이 구매하신 내역을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랑 입큰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비공개 계정이면 힘들어요. 비공개 계정은 안 돼요. 공개 계정으로 올려주시면은 요 제가 진짜 극찬했던 이거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난 솔직히 올영에 있는 쉐딩보다 얘가 더 좋아요. 진짜 그냥 내가 입큰을 좋아해서 입큰이 내 팔레트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팩트로 진짜 좋아요. 이 칸타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요 쉐딩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랜덤 추첨이에요. 30분께 이걸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입큰을 쫄라가지고 선착순 이벤트도 가져왔습니다. 짠! 요거 제가 만든 입큰 글리터 요거 아시죠? 원래 입큰 파우더를 사면은 주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도 쫄라가지고 선착순 50분에게 이 글리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메이크업하고 요 메이크업 둘 다 눈두덩에 바른 게 바로 이 글리터거든요? 진짜 쿨톤이면은 이거 쿨핑크에다가 연보라에다가 약간의 하늘색 정말 조금 넣어놓고 막 이랬거든요? 하지만 부담스럽거나 흰기 안 돌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유스풀베리 써보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다. 왜 입큰에서 다른 글리터 안 만들어줘요? 제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요 글리터 선착순 5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이거 메이드하고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촉촉해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써도 써도 안 줄어들어. 아 그리고 제가 아까 5만원 넘기라 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5만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큰에 진짜 대박 좋은 패드를 같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피부에 막 여드름 나 있고 이러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입큰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한테 이 시카 패드를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5만원 이상 사면 이걸 그냥 주는 거야. 얼마나 대박이야. 본품들입니다 본품. 가격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요 공구 기간은 단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이 되는 자정부터 7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구매는 입큰 공홈이 아니라 입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꼭 보세요. 공구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배송은 7월 3일부터 되니까 배송 바로바로 싸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막 극쿨 팔레트보다 정말 유용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팔레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획기 보랏기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저의 공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보았고요. 곧 보석이들이 언니 언제 공구해? 이럴 때 아 지금 사지 말고 버티라고. 그거 막 아래 바닥 다 보이긴 한데 버티라고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몇 개씩 쟁이세요 여러분. 나 사실 이 다음 공구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입큰이랑 또 회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겨울일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쟁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구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고마워요.